제주도 의회 예결위가 제주도에 이어 도교육청의 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개인 지급하려던 교통비의 법률 위반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연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먼 거리를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 예산안에 16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통비는 시내외 버스, 대중교통,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비 지급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소속 김승준 의원은 통학버스에 학생 개개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버스의 경우 개별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여객 자동차 운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버스를 하면 운행을 하면 전세버스에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면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걸립니다. 답변에 나선 교육당국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통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 전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연수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학생 지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학생과 교사들의 해외 연수를 위한 예산을 비교하면 학생 비율은 20%도 안 된다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해외 연수 못간 거는 교사나 아이들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학생 부담 50% 하게 되면은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